그러니까 이 병아리 닭은 또 이 병아리가 며칠 만에 부활한다고? 21일. 그래서 우리 숫자가 2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좋은 숫자야. 내 핸드폰 끝번호가 합수가 몇인지 알아요? 몇이야? 4, 7, 6, 7이. 24 있죠? 24는 21과 24가 내 번호에 많이 들어있어요. 24는 아주 성장하는 그런 숫자고 대성하는 숫자고 21은 두령의 숫자야. 우두머리가 되는 숫자야. 그래서 닭이 왜 닭뱃슬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지 알아요? 21이라는 숫자에 태어나는 거야. 닭이 벼슬을 해. 왜? 인간을 먹여 살리니까. 계란 나가지고. 그래 안 그래? 어머니는 애를 낳아서 젖을 주지만 닭은 자기 배에서 나오는 알을 계속 줘. 인간을 먹여 살려. 그죠? 그래서 21일까지 있으면 부화가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알은 두 가지가 있지. 이 의장님이 가져온 거는 유정란이지. 그럼 무정란은 뭐예요? 닭을 가다 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닭을 계속 낳아. 알을. 그렇게 돼 있죠? 이런 닭은 뭐 저끼리 순놈이 꼭 있어야 돼. 순놈이 섹스를 해가 난 닭. 순놈의 정자가 들어가서 나온 알이 요거야. 유정란이야. 그럼 무정란은 뭐예요? 싹 가다 놓고 말이야. 숫닭은 한 마리도 없어요. 맞아, 맞아. 암닭은 100% 암닭이야. 거기서 알을 낳는 걸 무정란이라 그래. 그거는 부화하는데 가져가면 새끼 나오나? 안 나와요. 그래서 인간은 섹스를 안 하면 자식을 못 낳는데 닭은 혼자서 이렇게 애를 낳는데 죽은 자식을 낳는 거예요. 이제 이해가죠? 우리는 계란 하나를 볼 때도 유심히 봐야 돼. 어떻게 달리에 배를 갈라보면 아무도 없는데 그 작은 몸에서 알이 맨날 나오냐 이 말이야. 그리고 이렇게 딱딱한 게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말이야. 어떻게 이 안에 영양소를 잔뜩 넣었냐 이 말이야. 그러죠? 처음에 닭을 딱 보면 안에 달기 알이 한 몇십 개가 달려있어. 이렇게 노랗게 잔잔한 것부터 큰 게 있죠? 그게 알집이야. 그 알집이 자궁에 안에 그게 들어있는데 거기서 자꾸자꾸 알이 커져요. 그래 일정량 커지면 달 알이 더 이상 모든 영양분을 다 갖추고 난 다음부터는 달 알이 껍질이 생기기 시작해. 알겠죠? 신기하죠? 알의 껍질이 딱 생겨가지고 거기서 톡 떨어져 버려. 처음에는 매달려 있어요. 그래 요 알이 동그라함할 때 이 껍질이 생기면서 타원형이 되지. 그러기 전에 동그라함에 완전히 알이 매달려 있을 때 동글동글해요. 그 동글동글한 것이 나가야 될 때가 되면은 요렇게 바뀌어. 신기하네요. 막 그대로 놓으면 그거 터져버려. 아무도 못 먹어요. 새끼도 못 나와. 근데 모든 날아다니는 새들은 요렇게 넣게 돼. 경력